제가 빨간색 바이시클 카드를 4장을 가지고 왔습니다. 4장의 카드는 스페이드 7, 3장, 그리고 클럽 A가 한 장 이렇게 있습니다.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 왼손에는 3장의 스페이드 7이 있고 제 오른손에는 클럽 A가 한 장 있습니다. 그대로 넣겠습니다. 이 카드가 무슨 카드인지 기억하세요? 잘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? 다시 보여드릴게요. 네, 클럽 A입니다. 그리고 나머지 3장의 카드는 스페이드 7이었죠. 그런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아까 여러분이 잘못 보셨나봐요. 왜 에이스가 두 장이고 스페이드 7이 두 장이네요. 그쵸? 잘못 보셨나봐요. 그쵸? 이번에는 한번 잘 보세요. 스페이드 7이 여기 있고 역시 클럽 A가 있습니다. 그대로 덮겠습니다. 자, 클럽 A가 왠지 변할 것 같아요. 한번 볼까요? 정말 변했는지? 아, 안 변했네요. 뒤에 있던 스페이드 7도 그대로예요. 자, 그런데 다시 한번 펴보겠습니다. 이제는 스페이드 A가 스페이드 7이 한 장, 클럽 A가 세 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이번에도 잘 보세요.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릴게요. 여기 스페이드 7이 보이시죠? 네. 여기는 클럽 A입니다. 덮겠습니다. 응? 잘 보고 계시죠? 네, 그대로 덮겠습니다. 그리고 이 카드를 그대로 내리겠습니다. 와우! 스페이드 7은 사라지고 모든 카드들이 클럽 A로 이렇게 변했습니다. 스페이드 7은 사라지고 모든 카드가 클럽 A로 변했습니다.